시작했어요. 조용 조용.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다섯 분. 한 우리 20분 정도 들어오면은 시작해요. 50분 들어오셨어요. 아니에요. 100분 정도 들어오시면 우리 인사드릴게요. 100분 정도 들어오. 120분. 200이요, 200. 그래요. 200분 들어오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200분 들어오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우. 190분. 와우. 300이요. 왜 우리 인사드리자. 300. 인사드리고 싶어. 400이요. 400. 왜? 400이요. 인사드리고 싶잖아. 싫어, 400이요. 600분이야. 하자. 그래. 짜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언니 되게 올라와 있다. 나 키가 크거든요. 아니야. 언니 지금 엄청 목 깔고 앉았지. 제가 좀 키가 커요. 여러분, 사나 다현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있냐면요. 안 알려줄 거예요. 궁금하시죠? 잠시만, 나도 좀 올라가야겠어. 싫어, 안 돼. 여기 내 자리야! 일어나봐. 싫어. 나도, 여기 나도 내 자리라고. 그죠, 여러분? 여기 제 자리죠? 알았어, 올라와. 이거 나의 것이야. 아, 진짜. 나도 좀 올라가 보자. 내가 좀 착하긴 하다. 그치? 좋아하지. 아, 됐다. 좀 올라왔어요. 여러분. 원스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저희 왔어요. 아, 저희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기 가요대전 대기실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나올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몇 시죠? 지금은 3시요? 아? 왜 그래? 언니들 죄송해요. 입술이 묻었어. 3시 반이에요? 아, 지금 3시 반이라고 합니다. 어떡해. 묻었어. 나 이름 입술 안 바르는데. 잠시만요. 야, 잘 봐봐요. 이거 다현이 입술 색깔 맞죠? 야, 이건 다현이다. 이건 다현이다. 아니야.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의상팀 언니들,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다현이도 같이 혼내주세요. 열심히 닦을게요. 아니, 있잖아요. 선아짱. 응?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 원스 팬 여러분들이 그 사전 녹화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그리고 8시 55분인가요? 이 각도는 뭐죠? 계속 예쁜 각도를 찾고 있어요. 다현이가 예쁜 각도를 찾고 있나요? 아, 이렇게? 어떻게 앉아보지? 앉아보죠? 네. 네, 그래서 이따가 8시 55분에 가요 대전을 시작하는데요. 진짜 너무해, 네. 진짜 너무해. 이따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기다리셨다고, 기다려주셨다고 하시는데 이따가 봐요. 고마워요, 많이 기다려주셔서. 추우셨을 텐데, 5시간 동안. 식사도 못 하셨죠? 점점 위로 올라. 좀 해줘봐, 들어주고 계신데. 네. 아까 전에 저희 붐업쇼 했었잖아요. 그때도 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캔디봉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V앱 제목이 캔디봉이에요. 캔디봉 보고 힘 많이 났어요. 맞아요. 캔디봉. 캔디봉. 저희 그리고 아까 저녁 저녁이래. 점심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돈까스요. 돈까스. 돈까스. 사나 언니. 언니 죄송해요.
웃었어요 선아 언니가. 아니 나 이거 언니 언니 잘 봐봐요. 이거 다현이 입술 맞죠? 제 입술이 아니거든요. 그쵸? 니가 따라와. 아 언니. 진짜 언니가 나 아까 안 와서 그랬잖아요. 그쵸? 원숲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그 언니가 어? 나 안 와가지고 나는 언니한테 뽀뽀하지 않았어. 언니가 이렇게 안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뽀뽀하지 않았어. 봐봐. 아니 봐봐. 어제도 다현이가 어제 크리스마스였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아니 어제 다현이가 막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직전에 네 피팅을 했는데 네 피팅이 끝 어? 피팅을 했는데 어.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한 20분 전이었거든요. 맞지? 10분 전? 응. 아니 근데 20분 전이었는데 10분 맞아요. 막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다현이가 갑자기 사나 언니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끝난다 이러면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저를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왜 갑자기 앉지? 이랬는데 크리스마스 끝나잖아. 아니 왜 그랬냐면 그 저희가 어제 크리스마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리허설 하러 계속 다녔고 그리고 화장 받고 그리고 그 저희 시상식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의상을 입는데 이제 옷이 몸에 맞아야 하니까 의상을 피팅을 해야 돼서 그랬는데 성탄절이 1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쉬웠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다현이를 안았죠. 안아줬는데 다현이가 코 안쪽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코 부딪혔다고.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코 좀 시커매요.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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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숭이들. 아, 뭐. 아니야.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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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료수입니다. 먹어볼까? 말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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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미쳤어, 우리 미쳤어. 저희 안무 연습하면서도 포카리스웰밖에 안 먹어요. 맞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왜요? 가야 맞지? 돼요? 가야 된다고요? 안녕해야 돼요? 아, 아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죠? 안녕이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요즘 다현이가 저를 진짜 닮아가고 있어요. 안 닮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떡하지? 안 닮아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닮아가고 있는데. 아닌데? 맞는다. 아닌데요? 이 키 차이 봐봐요, 키 차이. 아니 내가 지금 숙이고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숙인 거 보이셨죠? 아 아니, 지금 진짜 숙이고 있잖아요. 좋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 유연한 거 갑자기 어 자라해가지고 아 이제 성인 된다고? 어? 아. 아. 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인이 되면 어떤지 댓글로. 성인이 되면은 이렇단다 다현아. 마음의 준비를 하렴. 댓글로 써주세요. 하나 생일이래. 맞아. 저 3일이 또 생일이. 야 그게 더 먼저야. 축하해요. 고마워요. 힘들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댓글에 팔에 또 묻었다? 성숙해야 됩니다. 팔에 뭐가 또 묻었는데? 아 지금 제가 아쉬운 소식 하나 들었는데요. 뭔데요? 무슨 소식인데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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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니가 어제 신인상을 탔어. 이게 아쉬운 소식인가요? 아쉬운 소식은 소식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은 소식만 보여줘야 돼. 좋은 소식만. 여러분 아 진짜 나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버벅거렸죠. 너무 버벅거렸어요. 너무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지 정희 언니가 박진영 PD님한테 꽃을 전달하는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거 봤는데 네. 정희 언니가 PD님한테 뽀뽀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꽃만 질렸는데 PD님 갑자기 안긴 저한테 이렇게 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좋겠다. 얼굴 여기 있었던 거 알죠? 부러워요. 뽀뽀 해줄까요? 아니요 저도 PD님한테 뽀뽀 나 해줘요. PD님한테 그럼 영상 편지 한번 해줘요. 해봐요. PD님한테? PD님이 보고 계실까요? 엄청 바쁘실 텐데. PD님 보고 계실 거야. 시작. 바쁘세요, 영상 편지 한번 해봐. 피디님 만약 보고 계시다면 피디님 저도 피디님이랑 안 돼 부끄러워. 아 정연이 포옹했잖아요 정연 언니랑. 이상한 사람이야. 부럽다고요. 아 어제 진짜 그 양세형 선배님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 어땠냐고 댓글에 물어보시는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봤어요? 뭘요? 연예대상 안 봤죠? 네? 연예대상 안 봤죠? 봤어요. 봤어요? 양세 선배님 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 왜 거짓말해? 야, 나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 아, 서운증 있나 봐. 아니, 그치, 나 언니 안 봤는 건 봤죠. 내가 뭐였냐면 나 기자 사진 다 봤어. 신인상 받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언니 봤는데. 차에서 내리는 것도 다 봤다고요. 너무해 하는 것도 다 보고 승현 언니랑 너 기자사진 이렇게 찍는 것도 다 봤어. 맞아. 차에서 맞아. 내리는 것도 봤어. 언니랑 팔짱 끼고 이렇게 등교래. 등교 아니 그 기사 봤어. 눈 감으면서 잘했어 잘했어. 내 배치로 다 봤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어제 진짜 저 처음 이제 연애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처음 연예대상을 갔는데 네. 너무 처음이잖아요. 네.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왜 이렇게 굳어 있냐고.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긴장됐죠. 처음인데. 나는 옆에서 완전 이러고 있는데. 잘했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못해가지고 아까 붐업쇼에서 팬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올 한 해를 네, 팬분들 때문에 행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스 짱! 짱! 이게 언니들한테 맞춰줬는데 기가 기가 어, 네. 원스 짱! 짱! 사랑해요, 원스. 짱! 사랑해. 저희 눈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될까요? 이렇게? 어, 제 눈 것 같아. 해보고 싶어요. 아, 우리 재밌는 거 해보자. 그래. 어, 좋아. 어, 뭔가 이거. 아, 됐다. 어? 이거 너무 화장 되는데. 어, 사나. 사나 안 된다. 어, 다현이. 좀 와봐. 나 얼굴이 안 잡히나 봐. 어, 너 얼굴이 인식이 안 되나 봐. 됐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해. 아, 됐다. 오, 다른 거. 이상한데? 아, 너무 채영이 봐봐. 채영이 봐봐. 아 진짜 웃기네. 정연 언니 이쁜데? 하트. 여러분 원스 원스
이게 세 명밖에 안 되나 아니, 봐. 아니 아니 네 명 다 됐어. 아 그러게 세 명밖에 안 되나.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아니 아니야 아까도 아니야, 한 명 봐봐. 한 명이 아니 안 이렇게 됐어. 봐봐. 해보자. 아니야 세 명밖에 안 돼. 아니 세 명밖에 안 돼. 들어와 보세요. 아 안 된대. 봐봐 안 돼. 세 명밖에 안 돼. 이거 진짜 세 명밖에 안 돼요? 아 됐다. 아니야 세 명밖에 안 돼. 세 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도 해보자. 어디 썼어? 나도 말랑가 하나 먹어볼까? 어디 갔다? 카카리나 마셔볼까? 어, 공주님이다. 이게 다운받는데 시간이 걸리네. 헐. 대박. 좀 시간이 걸리는구만. 어, 우리 아빠 왔냐? 어, 막. 그러네. 아빠 보고 싶어요. 되게. 아, 나 큰일 났어. 어머. 아, 저 했진 줄 알았는데. 뭐가 이해를 해보고 싶어. 휴지, 휴지. 아유, 죄송해요. 에? 지금 뭐지? 아, 나. 왜 안 와 다들? 나만 해. 왜 혼자 하고 있어? 그니까. 왜 뒤에서 보고 있는데? 반전기. 아니 매니저 오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들고 있어요. 매니저 오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대신에 들어가지고 매니저 오빠 찍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원스 여러분들은? 저희 보려고 기다리시겠죠. 아 생일이신 분도 있구나.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제 친구도 오늘 생일인 친구 있는데. 귤 먹고 계시는구나. 이불 속에 계시는구나. 귀에 보고 계세요. 겨울 하면 귤이죠. 어. 제주도에 있는 귤이죠. 정말 맛있는 귤이죠. 그죠. 귤은 달아야 맛있죠. 도서관에 공부하시는구나. 초콜릿 초콜릿 맛있죠. 학교 계신 분도 있구나. 그렇구나. 쯔이 쯔이야 너 브이앱 보고 있다면 방으로 들어와. 티비 마지막 너무 아쉬워. 저희 마지막이에요? 저희 마지막이에요? 어? 아 올해 마지막인가봐요.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 포 마지막이래요. 트와이스 포 마지막. 또 파이브가 있겠죠. 또 파이브가 있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 오늘 학교 일찍 끝났어요? 좋겠다. 그리고 또 뭐 하세요? 아, 밥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 가시는구나. 여러분 제 생일날 뭐 하실 거예요? 사나 언니 생일 축하해줘야죠. 사나 생일 축하해요. 축하. 아, 아이고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거구마 말랭이야. 코딱지. 아니야. 하연이. 어? 이거 저희 할머니가 말려주신 거야. 진짜 맛있어요. 항상 이렇게 말려주세요. 피터를 계속 너무 좋은 거? 너무 하얗죠? 고구마 말랭이에요. 리얼 웨이빙. 여러분 채윤이 진짜 귀여워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원래 탄산수잖아요. 아니 뭘 가져온 줄 알아요? 오늘 아침에 우유를 담고 왔어요. 다이어트 한단 말이에요.
시리얼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시리얼이랑 여기에다가 우유랑 따가지고 챙겨왔대요. 오늘 아침에 챙겨서 온 거예요. 너무 귀엽죠? 아침부터 고구마 말랭이랑 여기에 우유랑 시리얼이랑 챙겨온 거예요. 그리고 귀여워. 상품은 가져줘야 해. 미안하다. 아 이뻐. 계속 그러고 있었어? 아니 안 됐어. 이빨에서 됐어. 지우고 뭘 했어?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할 때가 헤어져야 할 시간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헤어지면은 이따가 만날 때 더 반갑겠죠? 그러니까 이따 만나요. 안녕.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원스 여러분도 보고 싶어서 잠깐 왔는데 이따가 가요대전 때 봐요. 알았죠? 식사 저녁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안녕. 다시 시작. 잠시만. 다시 시작. 시작. 시작.